조합제 닷컴 애독자 그리고 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천만 명이 타고 있는 대한민국 호는 이제 평온한 바다를 지나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황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천, 하늘이 뒤집어지는 그런 항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지 않으려면은 선장이 정신 차리고 선원들이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배의 방향을 잡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으로 들어가도,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 배는 선장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엔진이 살아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들의 총화 단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총화 단결은 국민들의 각성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핵전 위기 상황, 핵전 무장 해제 상태의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느냐, 대통령이 할 일은 뭐냐를 먼저 따져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는 촛불 정권이란 말을 쓰지는 않아야 합니다. 촛불 정권은 소수를 대표하는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지금 국난을 당해서 촛불이냐 태극이냐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촛불 혁명 정권이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쓰는데 이것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란 말도 지금 쓸 때가 아닙니다. 적폐청산이란 말은 시원하고 좋지만은 그것을 주도하는 수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미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더큰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동시에 원전 백지화 방침을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이 원전 시비를 계속하면은 국론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원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장 깨끗하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폐기시키는 그런 우행을 대통령이 계속한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잘해도 국론 통합은 어렵습니다. 동시에 사드 추가 배치 를 긴급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인데 8월 15일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8월 15일 경축사가 이 국민 통합의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이 어떤 해냐 하면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70주년 행사는 사실을 올해 8월 15일에 그 계획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주도한 반공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정통성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유일 합법 정부임을 우리 헌법이 명령함으로 헌법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8.15 경축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 또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천명하고 앞으로 8.15 70주년 행사, 건국 70주년입니다. 건국 7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애국 우파 세력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핵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70년 현대사에서 30년을 차지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적대시하며 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통령이란 인식을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불식시킬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동시에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감정적 반일, 반일은 핵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을 하고 일본에 대한 언급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핵 위기를 막는 것이 종군 위안부나 독도,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독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합니다. 북핵 위기,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천만 국민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일본이 미국에 못지않는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자 우호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 위기 대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미래를 망치고 현재를 어렵게 하는 과거지향적인 광복절 건국기념 경축사는 이번에는 삼가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는 말을 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지 태양 또는 천체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다라는 학설을 발표함으로써 이 인간 존재, 지구의 의미, 우주 존재에 대한 획기적인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가졌던 대한민국 보수 세력, 이승만, 박정희, 북한, 미국, 일본에 대한 시각은, 생각은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다 과거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당장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종속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뭐 환경평가, 적폐청산, 촛불 정권 개성 이런 등등은 우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핵미사일을 맞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 한국 경제력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은 김정은의 아주 먹잇감입니다. 핵미사일 발사단추만 누르기만 하면은 2,500만의 존립이 무너진다는 이 결정적 조건을 직시하면은 우리 5천만 국민들끼리 이렇게 티각태각하고 노선 싸움하고 과거사를 두고 이렇게 논쟁할 한가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호기, 찬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은 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의 신이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결정적 위기도 주었지만은 결정적 찬스도 같이 주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버린다면은 더큰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이승만, 박정희와 나란히 가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난 극복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전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날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 국군은 후퇴는 했지만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국민은 결사항전했습니다. 소년들까지 지원병으로 들어가서 키보다 큰 M1 소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 소년병 중에 전사자가 2,500명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첫째, 미군이 참전한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체험한
월남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들 중에 반공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후퇴는 할지언정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6.25와 같은 또는 더큰 시련이 닥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6.25 때의 이승만과 같은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위기와 함께 역사에 남을 찬스가 같이 찾아왔다. 원래 위기라는 한자 이름 속에는, 한자 명칭 속에는 위험하다는 말과 함께 기회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